운수에 들어가는 GPS 3개 시계입니다. 4개국 시계인데요. 지금 이 아이네트 GPS 시계는 이렇게 GPS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 시간이 있는데요. 한국, 요르단, 인도네시아, 칠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 데이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PS 시간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을 받아서 GPS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시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여서 현재 시간을 찾아갑니다. 지금 한국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도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각 나라 시간들도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8시 37분이라고 합니다. 네, GPS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전 세계 시간이 GPS 시간을 받아서 자기 위치를 계산한 다음에 자동으로 현재 시간을 찾아가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6시 한국이 6시 반. 다음 시각은 오후 8시 38분 40초입니다. 네, 지금 7시. 다음 시각은 오후 8시 38분 50초입니다. 네, 8시 38분이니까 요 정도에서 멈추겠죠. 8시입니다. 자동으로 멈추나 보겠습니다. 네, 39분 10초 이제 가리킵니다. 네, 다른 나라 시간들도 계속 지금 이제 자기 위치를 계산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요르단, 네, 요르단은 한국 시간보다 6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1시 39분입니다. 1시 39분. 네, 인도네시아는 지금 6시 39분입니다. 네, 칠레에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아이네트 GPS 3개 시계는 GPS 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시간을 각자의 시간대, 전 세계 시간대를 알아서 찾아서 작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